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가 행복하다, 아름답다,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건축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을 바라볼 때 기능적인 측면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건축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제주도에 있는 건축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많고 작품 활동도 많은데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해요. 밭에 우리 감귤 창고가 있지 않고 특별한 건물,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귤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꽃이 언제 피죠? 4월쯤, 4월, 5월. 꽃이 필 때 혹시 사무실로 꽃향기가 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실 안에서까지 그 냄새를 잘 기억은 없어요. 그전에는 과수원이 일터였거든요. 일하러 가서 꽃향기를 접하니까 그 향기가 안 들어왔던 거죠. 그때는 따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고 바로 이제 문 나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정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여기 한번 반드시 와야겠습니다. 꽃이 많이 피면 정말 감귤꽃 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건축 작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과거에 대한 삶의 기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주변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살던 고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보존이 돼 있고 일부 뭐 개발은 돼 있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발전되는 모습도 지켜보고 거기에 어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미치고 더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더 여기에 이제 오게 되고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바라봤을 때는 좀 큰가 했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네.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되게 웅장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반 사각형의 반인 삼각형 모양의 이제 땅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지 네. 자체가 삼각형이면은 작품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 땅 안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필요한 외부 공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양쪽으로 도로가 접하다 보니까 보행자나 차량 동선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삼각형 부분인 뒤쪽으로 최대한 건물을 도로에서 이격을 해서 셋백을 해서 뒤쪽으로 최대한 배치를 하고 보행자나 차량 동선의 시선을 이제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제 뒤쪽으로 앉히게 된 이유가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그 땅의 형상을 보고 그 땅에 맞춰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건축 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어떤 지형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한라산이 중심이 되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같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런 요소들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마음에 드는 게 필로티를 띄웠는데 이게 우리 예전에 누각 형태 계단을 올라갈 때 느낌이 어떤 그 무슨 누각을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들은 계단실이 따로 있잖아요. 실내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계단으로 인해서 주변 이제 이웃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나다니는 이제 사람이든 차량이든 같이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주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주변하고 이제 차단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필로티를 올렸을 경우에 이 집이 어느 정도 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주위 환경하고도 좀 조화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냈습니까? 필로티를 띄워서 2층 규모가 되긴 했지만 마당이 있고 필로티 공간이 있음으로써 옥상 공간을 굳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제 건축주하고의 이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옥상을 올라갈 때 필요한 계단실이라든가 옥상 주변으로 이제 안전 난간대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이 빠짐으로써 부피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면 재료라든가 색상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재료를 붙이기보다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색상, 화이트 색상으로서 마을 주변에서 그냥 배경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자연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제주 건축가에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섬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모든 경관들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같이 공생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주 건축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제주 건축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시죠? 좋아요? 네. 책에서 봤어. 책에서 봤어. 해봅시다.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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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게 되는 지금. 잇몸이 보이면 안 돼. 나도 드디어 여우 같은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겠구나.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아빠와 딸과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우리 가게 놔두고 왜 여기를 온 거야? 찾는다라고 함참했잖아요. 진짜 에어컨 좀 손보라니까. 아... 에어컨 돌아가야 말이죠.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너무 카페가 더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욕탕 온 거예요? 네, 남의 집으로 목욕탕이라니 멀쩡한 스튜디오를 놓고 지금 누가 봐도 목욕탕인데요? 아니, 그걸 했으면 우리 세트 같은 거는 좀 해줄 수 있잖아. 딸과 함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밖에보다 더 더워, 아내가. 지금 선풍기 하나 돌아가고 있고 왜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아빠와 딸. 아빠와 딸만 있으면 되고 또 옛날 텔레비 방송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들 아빠와 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인 김경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성격에 사람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김경훈 씨 딸 22살 김유경입니다. 아, 벌써 방글방글이다. 좀 그렇게 연습했던 인사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네. 지금까지 출연했던 모든 딸들 중에서 최고령자이십니다. 아, 최고령 미쳐야 돼요. 아, 최고령. 아버님도 우리 최고령이시고. 네, 아, 딸과 함께 보셨어요? 뭐 다들 말씀을 잘하시는데 제가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 당연히. 30년 이상 된 방송인이시니까 네. 부담 없이 저희들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네. 투머치 토크의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아. 진행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어디 현장에 나와서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 아, 이름이 네. 뭐예요? 김유경이요.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면 힘들어요. 아, 힘들죠. 예.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네. 출연하신 분은 딱 3마디 했거든. 비효율적입니다. 진행자는 짧게 얘기하고 출연하신 분이 길게 얘기하시는 거. 그게 좋거든요. 적당히 길어야죠.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제 방송에서는 워낙 이제 활달하게 그 활동을 하시는데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진짜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성격이 엄청 반대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빠랑 저밖에 없어요. 4인 가족인데 둘만 말해가지고 아빠가 말이 없으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애 시절에 네. 제 아내하고 만나면 2시간 만났는데 아내가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으러 갈까요? 네, 잘 가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 만나면 너무 재미가 앞으로 계속 이러면 내가 힘드니까 만날 때마다 힘들잖아요. 주머니 좀 뭐꺼내더라고요. 동태찌개를 했는데 좀 짰는데 나도 드디어 여우 같은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방 끝나요.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아, 네. 뭐 인생 스토리 정말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끔씩 꺼내주시고 딸과 함께 또 옛날 텔레비를 봐야 되니까. 아, 참고로 이런 아니요 금방 하잖아. 이제 좋아요? 네. 나눔의 장터가 오, 그래요? 네, 있다고 합니다. 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떴다. 김경훈. 누구야? 누구야? 떴다 김경훈? 와, 저 때가 몇 살 때셨어요? 37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 네. 약 한 20여 년 전. 네, 네. 오래전에. 네, 떴다 김경훈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어디 가요? 뭐 얘기를 해주셔야죠. 올드보이야! 아빠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진짜 장난꾸러기의 얼굴이 있어요. 흑정 붙이고 쪽발도 깨지 말랬다고. 자만히 못했거든. 저 때가 그러면 20년 전이니까 3살, 4살 정도 됐었겠네. 걱정은 안 했습니다. 대전신랑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오, 예쁘시다.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될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미스 대전일보까지 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상들을 하나씩 받으셨는데 안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안 받은 분이 계세요? 누구누구가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분 나와보세요. 섭섭하셨겠어요? 네? 상을 못 받아서 섭섭하셨겠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늦게 부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눈치가 맑았습니다. 늦게 부를수록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기분이 어땠어요? 네, 늦게 불렀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일찍 불러들어오면 전 혼날 뻔했어요. 그 말투가 좀 특이하죠? 저 당시에는 또 저렇게 좀 천천히 유행이었었죠. 그리고 또 일부러 저렇게 연습을 하고 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미용실 원장님들 추천으로 하게 돼. 누가 진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었던. 그렇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아빠의 시종일관 표정이 미스코리아 표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웃음이요? 이 웃음도 방송인들은 카메라 불이 켜지면 웃어야 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했었어요. 치아를 한 14개에서 16개 정도 보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위아래를 합쳐서 위아래 합쳐서. 맞아 맞아 그거 있었어. 이 입술을 살짝 벌리고요. 책에서 봤어 책에서 봤어. 야, 세봐. 14개 되는 거. 잇몸이 보이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14개. 한번 해보시죠. 영 네. 어색한데? 네. 아, 이건 아닙니다. 눈도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그러네. 아니, 무섭네요. 척기네. 한번 해보시죠. 좀 있으면 이제 이가가 바르르 떨려요. 아, 아래 치아도 보여야 됩니다. 아래. 바르르르 떨려요. 어색하네. 옆에 있는 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15분은 어떻습니까? 기대는 많이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일 것 같아요? 늘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저 35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네,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있을 거예요. 미스 코리아 대전 충남 진은 정선영 양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뜸들이기. 아 제가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시면 안 되는데. 1990년 미스 코리아 대전 충남 진. 큰일 납니다. 등 보였어. 진 15번 차주영 양.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네. 오우. 학생들. 네. 정확히 총 100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째 마당으로 넘어갈까요? 네. 첫째 마당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공통의 이미지를 찾는 시선을 모아랍니다.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죠. 자, 야 시원하죠? 포도 나오고 약간 마을인 것 같아요. 네. 절표시도 나오고. 연상 퀴즈예요? 만원권 지폐도 보이고요. 이걸 보고 연상되는 거? 아 연상되는 거? 아 폭염이었었고 폭탄. 아 알겠네요. 절. 뭐예요? 휴가예요. 휴가. 휴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 드릴까요? 예. 힌트가 있어요. 어떤 지명입니다. 힌트. 네. 우리 고장에는 어떤 지명이고? 네. 말리포. 말리포 정답입니다. 아 그래. 말도 아니야. 그 대포고 쏘는 거. 만원권. 대단한 분들이네 저분들. 이거 네.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예전에 네. 부산 다대포에 네. 무장공비가 이렇게 침투했다잖아요. 올라오다가 네. 대포집이라고 쓰여 있어서 와 저 집에는 대포가 있는가 보다. 오다 보니까 왕대포. 집에는 왕대포가 있는가 보다 하다가 좀 더 올라오다가 기절했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다대포입니다. 야 포도니까 다대포다. 네. 떴다 김경훈? 아빠가 이런 농담들 많이 하나요? 네, 근데 아빠가 항상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다 기억하진 못해요. 아재 개그의 원조인 거잖아요. 네. 아재 개그라고 해도 예전에는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열린 마음만 있으면. 그럼 맞아요. 서산 AB 지구는 겨울철새 도래지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해마다 110여 종의 겨울철새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서해안에 날아드는 겨울 철새 중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철새는 다음 중 어느 것이겠습니까? 나 3번. 3번. 1번. 저는 3번. 객관 지금 3번을 찍어라. 모르면 3번이다. 자, 네. 정답은 큰고니 1번. 큰고니 정답입니다. 역시. 찍은 거지. 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천연 기념물을 모으시다니 그걸 많이 하십니까? 저녁에 잘 때도 고니 잡니다. 고니, 또 해물탕에서도 고니 같은 거 좋아하시고. 이제부터 마음 열 것 같아.
저한테도 소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 예전의 추억을 새롭게 사야. 아니야, 아빠. 말, 신경 써. 원래 이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단 얼마나 비웃는지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객님, 오늘 머리가 많이 자르셨네요.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잘 잡아. 왜 맛있노? 왜 맛있지? 우리 정말 농사 잘 짓네, 이장님. 하늘에 지어준 거면. 하늘에 지어줬다. 경치 멋집니다. 야, 이거 봐. 네. 첩첩 산중 경치가 진짜 좋다. 그렇죠. 이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요. 네. 색이 다르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청도 농장에서 촬영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이 약간 청도 여행 온 느낌인데 너무 좋아요, 지금. 청도 하면 네. 여행지 아닙니까? 여행지죠. 네. 맞아. 왜 봐 청도입니다. 아, 이 근데 이 여행지의 또 별미는 이 지역 특산물을 먹어보는 건데. 그렇죠. 청도는 뭐가 유명하죠? 청도 하면 네. 다들 아시다시피 봄에는 미나리. 아, 미나리. 여름에는 바로 우리 달린 이 복숭아. 아, 복숭아. 가을에는 반시. 반시. 감 이렇게 쫙 이어지고. 그거 알아요? 네, 뭐 어떤 거예요? 경북이 네. 복숭아 생산량 1위입니다. 아, 진짜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핵심이. 영천과 청도. 아, 그렇구나. 네. 아, 아니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죠. 그러면 지금 복숭아가 철이겠네요, 지금. 딱이죠. 아. 복숭아는 7월부터 시작해가 네. 막 9월까지 쫙 나옵니다. 아. 지금 아주 맛있는 시기죠, 지금. 어, 그러면 지금 복숭아 맛볼 수 있나요? 아, 세상에 꽁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죠? 일하는 자만 먹을 수 있다. 아, 안 돼.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복숭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풀들, 어마어마한 풀들. 요. 오늘 이 풀들을 다 제거하면 제가 복숭아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요즘에 네. 감이 많이 올랐네요. 자. 야, 우리가 풀을 안 베면 네. 풀에서 이 해충이나 응애들이 올라가지고 나무가 열매가 죽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풀을 주기적으로 베줘야 됩니다. 아. 저희는 약 제출전 안 치고 풀 네. 뱁니다. 풀을 뱀 날. 오늘이 아. 그야말로 그래. 풀을 베는. 살초 대첩. 아, 살초 대첩. 오늘이 그날이에요. 갑시다. 살초 대첩 바로 가자. 가자. 살초. 살초 대첩. 풀들이 너무 많다. 맞네요. 어, 오늘 막 이 다 전쟁이다 오늘 진짜. 야, 이거 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의 무기다. 무기다. 아, 아이템. 아이템. 좋습니다. 빨리 착용하자. 가시죠. 그래. 준비해. 준비. 아씨. 야, 좀 도와줘. 아. 아. 헛. 장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지? 네. 무엇보다도 안전을 조심해야 돼. 좋습니다. 알았지? 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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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격! 출격! 고객님, 오늘 머리가 많이 자르셨네요. 제가 시원하게 빌어드리겠습니다. 이장! 네! 아유. 야, 이 봐봐라. 네. 아, 멋지다. 이게 하여 어떤. 자르고 나니까 속이 빡 풀리는. 아주 시원하네요. 이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의 느낌일까. 아, 대승입니다. 대승. 대승이다. 이제 풀도 열심히 피웠으니까 네. 좀 쉬었다 하죠. 요새 뭐 기미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미에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기미에 좋은 거는 비타민C. 아, 비타민C. 네. 그러면 혈관에 좋은 거.
세간의 전문 오메가3. 그렇죠. 아. 농촌의 영양제는 뭐죠? 아, 저 바로 비타민 아닙니까? 아이, 아니죠. 그러면요? 농촌은 일입니다. 아, 항상 일을 바탕으로. 일이 활력소구나. 우리 복숭아도 네. 아까 영양제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복숭아가 먹는 영양제가 몇 가지인지 알아요? 많아도 한 3, 4개 아닐까요? 아니죠. 16가지입니다. 아니, 16가지나 된다고요? 그렇게 많아요. 와. 그 중에 핵심 6원소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질소, 인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붕소. 아, 6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복숭아한테 칼슘이 포함된 네. 다양한 영양소를 줄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아. 복합 영양제. 복합 영양제. 예, 오늘 솔솔 뿌려줄 겁니다. 솔솔 뿌려보죠. 가자, 가자. 갑시다.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 이야, 이야, 색깔이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모양이? 맞네요,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아이고, 이 색깔이 다 왜 좀 달라요, 이렇게? 아까 이 복합 영양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양제마다 색깔이 좀 다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얘들은 어떻게 뿌리나요? 야, 얘들은 네. 복숭아 나무는 청근성 식물이라서 네. 뿌리가 넓게 뻗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뿌리 대목 네. 나무 중심 너무 가까이 뿌리지 말고 네. 거기서 30cm 벗어나서 아. 주변으로 솔솔. 아. 솔솔. 아, 솔솔. 솔솔. 우리 복숭아 많이 많이 먹어라. 컴온. 많이 많이 먹었어. 하. 우리에게 맛있는 복숭아를 죽어라. 아, 죽어라. 죽어라. 뭐 죽어라 같잖아. 달라고. 아, 오케이. 죽어라. 죽어라가 아니고 주어라. 주어라. 복숭아 먹고 장수하자. 아, 진짜 복숭아 먹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아, 너무 힘들다. 귀한 복숭아다. 진짜 귀한 복숭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딸 건데, 네. 복숭아는 어떻게 따나요? 똑 따면 돼요. 아, 그냥. 어? 그냥 똑 따면 됩니까? 이게 딱 잡고. 에, 잡고.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네. 복숭아가 이제. 예리리 연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게 잡으면 물러요. 아, 살짝 딱 잡고 똑 따면 돼요. 아, 그냥 돌려서? 네, 살짝 비틀어서. 비틀어서 네. 똑 따면 된다. 야, 이거 원래 저희 복숭아 첫상 아닙니까? 네. 아, 어떤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네. 만족?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네. 아, 저희 한번 말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어떤지? 맛이 핵심이죠. 맛이 핵심이에요. 네. 우리 이거 하나씩 먹어봅시다. 와, 가지비. 와. 달달한데, 이 복숭아 향이 코끝을 팍 치는 이 맛있는 가지비 어마어마해요. 와. 맛있어요? 우리 정말 농사 잘 짓네, 이장님. 이야. 응? 하늘이 지어진 거죠? 하늘이 지어졌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우와. 왜 맛있노? 맞아. 왜 맛있지? 이야, 맛있는데? 이 복숭아 먹는 사람들이 식감으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싹 바스라지는 게 되게 맛있네. 아주 맛있네. 아니, 근데 서희장님.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 우리 농사 짓는데 괜찮습니까? 이래 비싸서. 아, 걱정이에요. 네. 우리 농민들 기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네. 겨울에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열풍기 돌릴 때 등유를. 아, 거긴 또 등유가 들어가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수도 잡으러 가볼까요? 네. 거기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이 다 기름 써요. 아니, 근데 우리 집 승용차는 전기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이 농기계는 전기 없습니까? 야, 진짜 농기계는 아직 네. 이 전기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이제 뭐 우리 농민들 네. 끌고 다니는 화물차, 네. 그 전기차로 바뀌었지. 아, 그렇구나. 아직 이 기술이 네. 이 농업용은 굉장히 힘이 세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하루 빨리 이 전기차가 전기 농기계가 이 상용화 돼야 될 텐데 빨리 전기차에서 네. 전기 농기계로까지 발전돼야 됩니다. 아... 기름값 비싸놓으니까 농산물값도 네. 올라갑니다. 아... 왜냐면 기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도 맞아요. 이 기술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술의 발전이 이 세상의 발전, 농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 오늘 저희가 이 복숭아 밭을 쫙 관리를 해놓으니까 아, 이 보기도 좋고 그만큼 이 과일도 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름에 우리한테 그늘도 주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얘는 한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입니다. 친구야. 예. 네. 우리 친구에게 한마디 하죠. 아, 친구야. 친구야. 우리 평생 가자. 야, 우리가 친구 식구다, 야. 가자, 야, 와.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어느덧 그 왕호 전축국전이 여러분께 선배인 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모시는 이분은 꼭 좀 한번 모셨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원체 바빠서 모시지 못했어요.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부산 MBC의 예, 간판 아나운서. 간판 아나운서라도 뭐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부산 MBC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근데 아니 복장이 우연히 정말 서로 그 은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저 국방색 컬러라고 할까요? 우연히 또 이렇게 같은 우연해. 색깔의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요. 자,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네. 저는 주현미 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현미. 네. 좋죠. 그 제가 좋아하는 곡은 신사동 그 사람도 좋아하고. 이야. 근데 제가 주현미 씨를 왜 좋아하냐면 네. 그 목소리에 그 간드러지는 그 기교가 아, 아. 저는 진짜 다른 가수들이랑은 또 다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 저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주 특히 그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부르는데 네. 진짜 이게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꺾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꺾고 막 그 간드러지는 그 기교가. 트로트의 맛은 이 꺾기.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서정모 아나운서의 신청곡 되겠습니다. 네. 주현미 씨의 신사동 그 사람 함께 들어보실까요? 역시 잘 부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LP로 들어보신 소감이 어때요? 저는 LP로는 처음 들어봤고 그렇죠. 그냥 네. 음원으로만 들어봤는데 네. 일단 진짜 지금 뭐 이 세트장도 그렇고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듣는 느낌이 들고요. 1988년에 나온 곡이니까 네. 벌써 34년? 네, 33년 된 것 같아요. 정도 됐어요. 네. 일단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게 저는 노래 들을 때 가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막 가사 하나하나도 막 보면은 마주치는 그 눈길, 그러니까 눈길이라는 이런 단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눈길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그런 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섬세하게 보셨네. 그런 가사도 네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바이올린의 현악기 같은 목소리잖아요. 주현미 씨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그렇죠. 울림이라든지 꺾기라든지 이게 바이올린의 비브라토 이런 느낌을 사람 목소리로 내면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현미 씨 우리 방송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원숙해지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거든요. 다시 들으니까 네. 야 주현미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하고 또 매혹적인
가수구나 하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제가 주현미 씨 노래 중에서 뭐 네. 짝사랑, 네. 뭐 비 내리는 영동교. 아 그런 것도 좋아해요? 네, 첩정 이런 노래 다 좋아하는데 이야. 듣다 보면은 이분은 약간 짝사랑 장인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 네. 어, 네. 이거 가요평량 것 같다. 선배님은 주현미 씨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한 곡 다 뽑으라 하면은 뽑으라 하면은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네. 잠시 불러주시면 돼요?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들어봤어요? 어, 근데 선배님도 노래 잘 부르시는데요?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 우리 같이 이제 네. 나이 들은 분이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좋아요. 네, 그 신사동 그 사람에게 네. 지금 이게 이 집 아니에요? 네. 이 집에 나오는 타이틀곡인데 에, 주현미 씨 자신도 이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래서 신사동 그 사람이랍니다. 어. 근데 신사동 그 사람 이 노래를 막 요즘에는 트로트가 워낙 또 즐기는 세대가 낮아졌긴 했는데 예, 이때는 예. 막 10대들도 좋아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 트로트 하면은 다소 느리고 애절한 애잔한 그런 멜로디였는데 밝고 약간 파른 그러면서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 1980년대에 네. 최고의 인기가 아요였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MBC 10대 가수 왕, KBS의 가요 대상, 골든 디스크 대상까지 싹쓸이 할 정도로 날렸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곡이 1988년 곡이어가지고 저는 네. 막 생방송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90년생이거든요. 물론이죠. 90년. 네. 아이고. 그리고 이분이 막 약사 가수 이런 명칭 있잖아요. 그래. 근데 약사를 하시다가 가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노래 듣는 사람들한테 처방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처방을. 저는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연예 기자들이 한국의 여성 가수 중에서 매력적인 그 물론 노래도 잘하고 매혹적인 가수가 누구냐 했는데 한 주현미를 꼽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 당시에 뭐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지금 그 샬린에서 왜 위문 공연하는 모습 봐도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고 또 그 표정도 좋고 말이죠. 저는 막 요즘에 트로트가 막 부흥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막 주현미나 막 그때 당시에 막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뭐 김수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트로트 르네상스가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우리 한국 그 가요사가 거의 100년이거든요. 어투에 이 많은 LP판들이 옛날에 그런 가수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왕호 전축국전이 이 곡을 여러분께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주시면 뭐 저희들 많이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현미 씨 노래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주현미 씨가 또 이름이 현미잖아요. 현미. 어. 근데 막 쌀 현미? 네, 현미. 어. 건강한 쌀이잖아요. 어, 그것까지 생각하셨어? 많이 먹으라고 하는. 좀 어. 그래서 현대인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진짜. 유능한 아나운서는 생각하는 게 다르네. 주현미 씨 네. 너무너무 팬이고요. 왕호 전축국전에도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한번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출연하시면 아 그리고 나는 못하는데 이거 꾹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 아, 얘기 좀 하라고. 왕호 전축국전 이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이 아 여러분 좀 구독 눌러주세요. 이길 못하겠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서정만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우회 이어보 제8장 길을 나서다. 220회전 선비 김려가 유배와서 머물렀던 진해연 밤고개를 못 잊어 그의 붓끝을 쫓는 소리꾼 안이호가 왔소이다. 밀물과 썰물이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잘 나갈 때 푹
북적북적 몰려들던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유배 생활 홀로 누워 파도 소리 취할 적에 서름이 물밀듯이 밀려오는구나. 두류문화연구원 최현섭 원장입니다. 평생 처음이죠. 그 서울서 경험했던 거하고 다른데 여기 오늘 남쪽으로 위도가 내려와서 기온은 좀 따뜻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그게 습하고 더 거북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풍토병 같은 데 시달리고 폐가 안 좋았는지 가끔은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찌 몸이 성어겄소. 떠도는 유배 생활이 한두 해냐 말이지. 북쪽에선 모진 눈보라에 뼈가 시리고 남쪽에선 바닷바람 짠 기운에 오장육부가 에이는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온 심정이야. 피가 솟구치는 아픔 바로 그것이 아니겠소. 우회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1801년 4월에 처음으로 유배를 왔을 때는 진전면 율티리에서 머물다가 사실은 또 그 전부터 많은 고초도 겪고 유배 생활을 미리 또 5년 동안 불행해서 했잖아요. 환경도 열악했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니까 바닷가보다는 업지 가까운 진동면 그 진동리로 배소를 옮겼습니다. 이대로는 몇 날 더 살 것 같지 않아 성 안으로 배소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 바닷바람에서 오는 도끼는 적었지만 저작거리가 가까워서 분주스럽고 비좁았습니다. 우산잡곡 자해편입니다. 진해남문 밖에 있는 두 군데 화류거리 거립구 초가집에 집집마다 술집 간판 새로운 군다의 삼삼옥 쑥손으로 검은 소반에 대게살을 담아서 나온다네. 전통문화연구가 최현섭 님입니다. 남문 바깥의 시장이 지금 현재 진동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때 당시에 또 여기 윤가에서 이제 즐겨 먹는 안주 이런 것들을 소개되거든요. 대게를 말려서 먹는 마살 같은 그런 것들의 원조의 형태가 위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명태나 그 오징어 숙회 이런 것들. 우산잡곡 오징어 편입니다. 자줏빛 바구니에 귀발기 술 파는 노파 오징어 단지 하나하나 가득가득 들어있어 웃으며 화로 안에 숯을 집어넣는구나. 구리 냄비 하나 가득 붉게 익은 오징어 안주. 불과 촉촉하게 익은 오징어를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침이 지금 몇 번을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래, 여기가 그 유명한 진해 현성 남문이라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핫플레이스. 공기가 달라지는구만. 사람도 화글 볼 것도 많고 이 외진 바닷가고는 확연히 다른 것이 가만히 있자 이 성 안에 관아가 있다는디. 여기 관아는 원래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지금 저쪽 옆에 석축 보이는 저게 옛날 그 진해 현성의 담장 안쪽 담장. 그러면 여기 이제 동쪽 성벽. 대부분 성 위에는 이 집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훼손이 다 됐죠. 가만 있어봐.
진해 현성 동쪽이 이 짝이면은 금방에 누각도 있을 것인디 그 못 보셨소? 나그네 병이 들어 오랜 시일 지체하다 누각 위에 오르니 이 저녁이 아쉽구나. 널찍이 펼친 바다는 천리인 듯 만리인 듯 올망졸망 무섬들은 천태만상 변해가네.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좀 몸을 잘 건강을 추스린 다음에 한 6개월 지내서 다시 이제 율티리로 배소를 옮기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바다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예의 여보를 1803년 9월에 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05년에 또 건강이 좀 악화됐는가 봐요. 듣자하니 고을의 북쪽 시별이 되는 곳에 의림사가 있는데 골이 깊고 조용하며 남쪽에는 암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우물물이 달고 정가로워 지리책에서 말하는 이른바 여항길상, 곧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으따! 우리 선비님 발길을 쫓아서 오다 본 게 여항산 자락까지 들어왔네. 구비치는 저 산세 좀 보소. 여가 의림사 아니오. 천년 고찰 의림사. 마당에 저 단정한 3층 석탑이 신라 때부터 서 계셨고 응, 그 옆에 모과나무도 아직 정정하시네. 수령이 200살하고도 쉰이 넘었는디. 우리 선비님도 이 모과향을 맡으셨을라나? 그곳 주지에게 말해서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죽순을 뽑고 고사리도 데쳐 소박하게 끼니를 해결하며 지내다 보니 몸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병세도 전보다 덜합니다. 전통문화연구가 최현섭 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 꼬맹이들 좋아했어요. 그 꼬맹이들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가끔씩 저쪽 산 위에 올라가고 담정 김녀가 의림사를 찾은 이유도 단순한 절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마 성병 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왔을 겁니다. 일종 요즘 말하면 답사를 다니는데 한산도에 간다거나 아니면 의림정황진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우리가 국난 극복의 장이거든요.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자꾸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남쪽으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 외로운 한산도 구름 속에 보일락 말락 그 옛날 충무공이 기묘한 전략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낸 그 충정을 떠올려 보는디.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사실 뭐 김녀가 우예 여보만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담정 총서라 해가지고 아주 큰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지역의 장소들 또 자기의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 쓴 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공간과 장소를 그린 그런 작품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김녀는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고 또 어떻게 그들과 교류를 했고 무엇을 전파했고 라든지 또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자 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시밭길 쓰라리고 진창에 쓰러져도 희미한 별빛 안중 등불 삼아 앞으로 나가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높은 뜻이 뒷사람의 길을 환히 비춰주는구나.